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로를 정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던 차가 2차로로 빠지려고 그래요. 2차로로 빠지나? 3차로까지 가려나? 그러면서 쭉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유턴을 합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박차 잘 가고 있죠? 앞에 빨간 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차가 오른쪽으로 2차로 들어가나 보다. 쭉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쿠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나는 저 앞에 상시 유턴, 저 유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볼 때는 2차로 또 빠지려고 그랬잖아요. 유턴은 그냥 앞으로 갔다가 미리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안전하게 유턴 구역선을 돌아야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에헤이,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왜 날 들이받아요? 뒤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뒤에서 막은 차 무조건 100번 잘못이에요. 예? 제가 100번 잘못이라고요? 그렇죠. 안전거리 미약고 전방주시 태만. 나는 혹시 왜 안전지 들어왔냐? 거기에 대해서 나보고 벌점 먹으라고 하면 벌점 먹으면 사고 자체는 100대 0이에요. 에이! 억울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차가 밉나요? 뒤차가 밉나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뒤차 100% 잘못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뒤차는 앞에 가는 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 가는 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뒤차의 100%죠. 그러나 이번 사고는 앞차가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나가려고 그랬었잖아요. 나가려다가 아직까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데 거기서 갑자기 깜빡이도 늦게 깜빡이 키면서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가던 차가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춘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뒤차는 앞차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앞차는 이유 없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가 멈춘 건 아니에요. 움직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차가 옆으로 오면서 순간적으로 멈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 일반 도로에서도 20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한 과실을 조금씩 높게 보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차는 똑바로 가다가 유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랬죠. 얼마나 빠졌나요? 보세요. 차체 3분의 1이 2차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공간이 오히려 더 넓어요. 저 정도면은 뒤차로서는 저 차는 2차로 빠진다. 빠지니까 난 쭉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지요. 저럴 때 저 앞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있네. 아직까지는 1차로네. 그럼 난 계속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2차로 빠져나가는 생각하고 그냥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면은 나가던 차가 다시 되돌아오면 뒤쳐서는 으악! 할 수밖에 없지요. 앞에 똑바로 가던 차가 깜빡이 없이 또는 깜빡이 킨과 동시에 유턴할 때 그럴 때도 앞차 잘못을 20 내지 30%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나가려던 차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뒤차를 헷갈리게 한 거, 그 점에 대해서 앞차의 잘못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음으로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 더 많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옛날 노래 제목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안전거리. 앞차가 1차로 일부 있어요. 2차로도 일부 있어요. 빠져나가겠지. 아직까지는 안 빠져나갔어요. 내 두 눈으로 빠져나가서 볼 때까지는 미워도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뒤차의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차를 헷갈리게 하고 갑자기 유턴 시도한 앞차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고요. 앞차가 빠져나갈 것 생각하고 그냥 지나려 했던 블박차에게 조금 더 과실을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빨간 차가 더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앞차 40, 돌박차 6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으로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좁은 길이죠. 그런 길에서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빨리 좀 가세요. 빵빵빵빵 하시나요? 에이 브랑 하면서 중앙선 넘어서 앞차를 추월하시나요? 원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사고나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앞에 주차된 차가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지만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는 것은 안 됩니다. 황색 점선은 추월할 수 있지만 실선은 안 됩니다. 그런데 좁은 길에서 앞차를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 돌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랑 안정거리도 유지되어 있고요. 잘 가고 있는데 아이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이 커브길에서 뻥 뚫린 직선도로에서도 그런 곳에도 추월하면 안 되는데 커브길에서 시야 확보 안 된 데서 그렇게 추월하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랑 꽝 부딪히고 뒤로 밀리면서 불박차랑 아이고 불박차 운전자 뱃속에는 태아가 있습니다. 임신 중이에요. 아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다친 거 이것보다도 우리 애기 잘못될까봐 그리고 당연히 백대형으로, 당연히 백대형인 줄 알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이번 사고는 백대형은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앞차 잘못 20%. 무슨 소리예요? 앞차가 속도가 빨랐네요. 제한속도 60km에서 60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상대로 갔는데요. 아, 그 속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 나중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조사하면 속도 나옵니다. 60보다 초과했으면 그게 앞차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과실비율보다 아기가 더 걱정되죠? 블박차 수리비는 450만 원이나 나왔답니다. 왕창 망가진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기는 괜찮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기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엄마도 전신 차박상인데요. 엄마는 치료를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혹시 내가 치료받다가 엑스레이 찍다가 MRI 찍다가 물리치료 받다가 태아한테 잘못될까 봐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데는 다 얘기해야 돼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서 저 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지금은 치료를 못하지만 출산 이후에 그때도 계속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걱정하시느라고 내가 아픈 곳을 얘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사에서는 그때 다친 건지 아기나 다 다친 건지 우린 모릅니다. 라고 해서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꼭 가보세요. 자 이제는 과실 비율을 얘기하겠습니다. 불박차가 과속했다고요? 근데 그 차는 불박차를 더 앞질러 가려다 사고 났잖아요. 그 차 더 빨랐잖아요. 뭐 모든 개한테 뭐라 그랬다듯이. 이게 불박차의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불박차가 과속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한 67, 68, 그 정도로 과속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분들은 60에서 61도 과속이야!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왜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0km 정도에서는 허용치지요. 그 정도는 단속도 안 해요. 가다 보면 이 크루즈 차량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10% 정도에서는. 그런데 만일 블박차가 시속 70을 넘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일까요? 과속이 과실로 문제되려면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여야 됩니다. 또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어야 됩니다. 과속 때문에 일어났나요? 나는 앞차랑 안정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커브 시에서 속도 줄이면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그 차가 다가올 때 느낌이 이상해서 빵! 순발력도 강했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브길에서 절대 추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 직선도로에서는 이렇게 보고 차 안에 붕! 원래 그것도 안 돼요. 빨리 가려면 앞차한테 양해를 구해서 빵빵해서 앞차가 비상등키 옆으로 비켜줄 때 그때 가야 되죠. 안 보이는 커브길에서 빠르게. 커브길은 원래 천천히 가야 돼요. 서행할 장소입니다. 근데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서 가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랑 맞은편에 오는 차도 완전히 날벼락 당했죠. 두 사람이 날벼락 당한 겁니다. 맞은편 차, 블박차. 그리고 블박차가 속도가 빨랐다면 그것 때문에 결과도 커진 건가요? 그게 아니고 상대차가 중앙수 넘어갔다 맞은편 차를 꽝 붙이고 뒤로 끌어지면서 블박차는 멈추면서 그때는 이미 커브길에서 60 이상 달리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이탈합니다. 블박차 속도 사고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시속 한 40이나 될까요? 50이나 될까요? 속도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속한 거 있잖아. 과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모르고요. 또 아까 과속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상대차는 더 빠르게 왔습니다. 시속 60도로에서 60, 65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더 빨리 가려고 한 상대차가 잘못이지 블박차 조금 제한속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일 수는 없고 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고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0.00001%도 안 보입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날벼락당한 맞은편 차, 블박차 운전자,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 뱃속에 있는 태아 셋 다가 날벼락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3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들어가야 될 때 미리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깜빡 잊고 왔다가 여보 여기! 대각선으로 확 들어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15톤 트럭에 20톤의 짐을 싣고 35톤의 육중한 몸매로 그렇게 큰 트럭은 빨리 못 달립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90km예요. 블박 트럭은 시속 77km로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서 검은 차가 1차로 들어오더니 아이고. 와, 승용차 운전자 괜찮았나요? 사망하지 않았나요? 다행히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승용차 들어오고 블박차 브레이크 잡고 그러면서 승용차 튕겨진 거예요. 만약에 블박차 운전자가 반응이 늦었으면 그대로 끼고 앞으로 밀고서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톤 무거운 그 트럭에 밑이 깔립니다. 깔린 채 지지 하면은 형체도 없어집니다. 마치 성냥갑 구겨지듯이 사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저를 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승용차 측에서 하는 소리가 이번 사고는 트럭도 좀 잘못이 있네요.
아니 제가 대가스로 들어오는 거 봤으면 미리 조심했어야죠. 이번 사고 90대 10입니다. 블박트롯도 10%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정말 블박차에게도 10%가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승용차 운전자 정말 아니 승용차 운전자는 아유 예예예 백대영 예예 할런지 몰라요. 근데 승용차의 보험사가 90대 10을 주장합니다. 블박차에게 과연 10%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에게 10% 잘못이 있다는 것은 100명의 운전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10명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용차 쪽에서는 승용차가 들어올 때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 흰색 차랑 부딪힐 뻔했잖아요. 흰색 차가 3차로에서 피해서 갔잖아요. 그걸 보고 미리 조심했어야지. 눈 떴다 뭐해요? 이만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때 거리가 몇 메타나 될까요? 블박트럭에서 바라볼 때 왼쪽으로 한 25m 될까요? 30m 될까요? 1, 2, 3, 4차로. 다섯 번 차로는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4차로를 달리고 있는 대형 트럭 운전자가 1차로, 2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큰 트럭은요. 높이 난사가 멀리 보죠. 조나단 스위프트의 갈매기의 꿈에 아주 멋진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트럭은 운전석이 높습니다. 2m가 넘습니다. 승용차 지붕 위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안 보여요.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트럭은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못 써요. 그러니까 저 멀리 미리미리 보면서 빨리 못 쓰기 때문에 멀리 봐야 뭐가 있을 때 미리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죠. 요 가까이는 이미 내 눈에서 스캐닝이 된 겁니다.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만일 트럭 운전자가 옆에, 여기 양쪽을 본다 그러면 운전 제대로 못해요. 앞쪽을 못 봅니다. 그래서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 그 상황은 트럭 운전자에게 안 보일 상황입니다.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켰어요. 깜빡이 안 켜고 아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2차로에서 3차로까지 3차로 4차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몇 메타입니까? 불과 10m도 안 돼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박차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가 살았죠. 큰 대형 트럭이 멈출 수 있나요? 블박트럭 시속 77km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승용차 계속 들어오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승용차는 트럭보다도 빠르게 왔습니다. 빠르게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오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서로 운이 좋았어요. 운 나빴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사고입니다. 또는 블박트럭이 휙 틀다가 블박차가 넘어지거나 또는 왼쪽으로 틀었으면 뒤에서 오는 차랑 사고라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사고를 블박차 운전자가 막은 거예요. 만약에 대형사고로 이어졌으면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돈이 매덕 수십억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거를 승용차 조금 망가지고 블박차 조금 망가진 그 정도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블박차에게 10% 잘못이 있다 그러면 블박차 운전자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 차 고치느라 일도 못해갖고 화가 나 죽겠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대형 화물차가 아니라 승용차였더라도 못 피할 겁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저렇게 대가스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차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볼 것도 없이 100대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오직 승용차 보험사 직원만 동의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100대 0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색 안전지대 앞에 플라스틱 탄력봉이 있죠. 그 앞에 가서 이거 못 들어가겠네. 각도가 안 맞네. 거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거기 멈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승용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블박트럭이 부딪히면서 옆으로 튕겨나갔지만 조금 더 가서 4차로에 와서 급제동했더라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큰 블박트럭이 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따라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휴게소 미리미리 적어도 한 2km 남겨두고 미리 오른쪽 차로 타십시오. 이런 사고 지출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 고속도로 바뀌었네? 잘 모르면 미리 오른쪽 타세요, 미리. 어, 좀 더 갈까? 아니, 아니, 좀 더 가도 돼. 그러다가 지금 같은 사고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내 생명, 내 스스로 지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로 변경할 때는 한 칸 한 칸씩 가야 되죠.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들어가려면 우선 방향지시등 깜빡이 켜고 2차로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끔 한꺼번에 쭉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 일어나기 쉽상인데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어, 됐다. 아이고. 아니,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는 차가 1차로까지 쭉 들어왔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불박차로 그냥, 아니, 그렇게 들어오는 법이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제가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런데 계속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건 당연히 백대형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폴리스는 아유, 백대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은 저도 다쳤어요. 저 다친 거 치료해 주세요. 대인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백대형은 아니고요. 원래 70대 30이에요. 이렇게 하다 사고 났을 때는 90대 10이에요. 백대형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일부라도 잘못이 있으면, 예컨대 90대 10, 나한테 10%로 잘못이 있으면 상대가 다쳤을 때 상대편 치료비를 대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가 90대 10이면 상대편이 90%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 운전자 다쳤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다 대줘야 돼요. 불합리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다친 사람 일단 살려는 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치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과실비를 떠나서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치료는 해주자 라는 측면에서 아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대형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치료비를 대주는 거죠. 나한테 잘못이 전혀 0%라 그러면 상대편이 모든 손해배상 나한테 해줘야 되고요. 상대 다친 거 그건 그쪽 사정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과연 90대 10일까요? 아니면 100대 0일까요? 이번 사고 상대차가 언제 들어오나 살펴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죠? 이때 보입니다. 상대차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왔어요. 2차로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을 때 몇 메타 될까요? 한 5메타? 6메타? 7메타는 채 안 되겠죠? 불박차 속도는 시속 한 4, 50km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죠, 지금. 지금. 들어올 것 같아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그냥 쑥 들어옵니다. 상대차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도 안 켰어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차가 들어올 때 그때 브레이크 아무리 빨리 잡아봤자 내 속도가 있잖아요. 시속 40km로 갈 때 거진 한 16, 7m가 필요합니다. 멈추는데 정지거리가 시속 50km로 가면은 약 한 25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차의 거리가 불과 한 6, 7m밖에 안 돼요. 피할 수 있나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 틀어갖고 화단을 들이받고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 차가 한꺼번에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만일 이번 상황에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그거는 2차로, 3차로는 차들이 좀 천천히 가네. 그럼 1차로 똑같이 보조를 맞췄어야지 같은 속도로 갔으면 그 차 들어올 때 빵 하면서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1차로 뻥 뚫렸죠. 뻥 뚫렸는데 뚫린 1차로를 놔두고 천천히 가야 될까요? 지금은 1차로가 뚫렸지만 또 저 앞에 가면 2차로가 뚫릴 수도 있죠. 내가 가는 길이 막혀서 뚫린 길로 가려면 먼저 방향지등 켜고 직접 확인하고 후사경 또는 고개를 돌려서 직접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죠. 비어있다 그냥 쑥 들어가면 됩니까? 블박차 입장에서는 아 1차로는 뻥 뚫렸네. 2차로 막혔네. 2차로 들어오는 차가 당연히 방향지등 켜고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오겠지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믿고 가는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차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여러분들은 2차로 막힐 때 2차로 차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2차로 차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똑같이 그렇게 가나요? 그러면 도로가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좌회전할 차예요. 직진할 차로는 차들이 쭉 막혀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는 차가 없어요. 그럼 좌회전해서 쭉 가야지 신호가 좌회전 신호 들어왔는데 오 여기 2차로 3차로 차가 막히니까 나도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럼 도로가 이상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는 뻥 뚫려있는 1차로를 앞에 가는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 대각선을 쑥 들어온 차. 그 차가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들어온 거죠. 특히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뒤가 안 보여요. 이렇게 갈 때는 사이드미러를 보면 보이죠. 대각선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안 보입니다. 못 본 쪽이 잘못한 거죠.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을 볼 때 두 눈으로 봐야 잘 보이죠? 한쪽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두 눈이 같이 크로스 되면서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보이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 보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또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2차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1차로에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거기 지나치는데. 아이쿠. 3차로에 서 있던 빨간 차가 갑자기 나왔네요. 블박차 운전자. 아니,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나오려고 그러면은 뒤를 봐야죠. 거기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차 잘못인데 주차에 있던 차가 나올 때 내가 뒤에 오고 있잖아요. 근데 2차로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는데 나를 갖다 무시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 차가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도 안 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100대 0이죠? 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빨간 차 쪽은 무슨 소리예요? 저 깜빡이 켰어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어디 보자. 깜빡이 켰어요. 아, 잘 안 보이잖아요. 햇빛에 봤을 때 잘 안 보이잖아요. 아, 일단 켰어요. 그리고 앞에 차가 이렇게 나오면 뒤에서 오면서 내 차를 보고 저 속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빵 하든가 해야지. 왜 나를 못 보고 그냥 와서 날 들이받았어요? 이번 사고는 블박차도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20% 잘못이 있습니다. 80대 20이에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서 있던 차가 출발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랑 부딪혔을 때 80대 20 또는 70대 30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도 서 있던 차가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니까 80대 20을 주장하는데요. 블박차로서는 내 차는 속도가 있잖아요. 저는요 시속 한 4, 50km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나올 때 그 차 나오는 그때
나랑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20m 되나요? 20m 어떻게 멈춰요? 제가 잘 가다 갑자기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나요? 이거 100대 0이죠. 그리고 저는요, 1차로 걸어온 사람, 그 사람 보느라고, 그 사람 신경 쓰느라고 3차로에서 나오는 빨간 차를 못 봤어요. 빨간 차가 조심해서 써야지. 제가 한쪽 눈으로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과 이쪽으로 어떻게 한꺼번에 봐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섰다 출발한 차는 아무리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서서 바퀴 돌려서 앞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 있던 차가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얼마 걸릴까요? 1초 가능할까요? 해보세요. 안 됩니다. 2초 또는 3초가 돼야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뒤에서 오던 차는 한 40m 정도 뒤에서 오던 차가 그 2, 3초 동안 어느새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죠. 따라서 섰다가 출발할 때는 뒤에서 오는 차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출발해야지 40m, 50m 그때 출발하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 사고는 블박차 가는데 빨간차 나올 때 거리가 한 20여 m 될까요? 피하기 어렵지요. 따라서 블박차 입장에서는 100대 0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박차 운전자도 인정하듯이 1차로에 사람이 걸어놓은 거 보느라고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오른쪽을 못 봤어요. 운전을 할 때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것은 로봇은 가능하지만 사람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나 앞에 사람이 걸어올 때 그 사람이 계속 걸어올지 아니면 갑자기 또 뛰어서 횡단할지 모르는 거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하죠. 이상하죠. 이상하게 있을 때 위험할 때 그때는 초당을 볼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그 사람하고 지나친 다음에 그때 다시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야 되죠. 신경만 썼지 속도를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물론 살짝 속도는 줄였지만 속도를 좀 더 줄이면서 그 사람 지나가고 이제 괜찮지 가야지 그럴 때는 다시 앞을 보는 거죠. 여기를 봤다 다시 앞을 보죠. 앞을 보니까 그때 빨간 차 있네. 그럼 내가 속도가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빵 해서 빨간 차가 섰으면 내가 가고 그 차 계속 나오면 내가 조금 더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 안 났겠죠.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꺼번에 양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상한 게 있을 때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지 않았던 아쉬움. 그 아쉬움은 보험사 측에서 얘기하는 2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일 때 정차 후 출발하다 사고 났을 때가 80대 20이니까 그래서 80대 20이다. 그게 아니고요. 차도 한가운데 거꾸로 걸어온 사람을 발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이번 사고도 피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역방향 걸어오는 사람 한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거꾸로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 주변을 살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에서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신호 받고 좌회전을 정상으로 갑니다. 근데 저 앞에 한 70, 80m 앞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어요. 나는 넓은 길입니다. 상대편은 좁은 길에서 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넓은 길 차가 당연히 먼저 가고 좁은 길 차가 안전할 때 좌회전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트럭이.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습니다. 앞에서 좌회전했던 차는 저 앞에서 우회전하려는지 2차로로 빠집니다. 자, 2차로가 비어있어서 가는데 갑자기 어이쿠!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자, 이전하려면 좀 원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원도 좁게 그리면서 나왔습니다. 블박차는 멈췄지만은 트럭이 날 들이받았어요. 이번 상황에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좌회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거기는 좌회전 난 직진이잖아. 나는 큰 길이고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에서 좌회전할 때는 안전할 때 했었어야죠. 그리고 좌회전을 왜 그렇게 급격하게 합니까? 나는 멈췄는데 와서 들이받았으니까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에이그 신호등 없는 교차로잖아요. 이럴 때 서로 조심해야죠. 블박차도 조심했어야죠. 100대 0 아니에요. 쌍방과실이에요. 이번 사고는요. 트럭이 잘못됐어요. 원래 60대 40인데 한 70대 30 정도로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길차가 우선이죠.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우선권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는데 거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발견하자마자 바로 멈췄어요. 근데 트럭은 멈추지 못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블박차 운전자는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 말이 맞는 것 같죠? 넓은 길 직진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피해? 100대 0 맞아?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100대 0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블박차가 이미 교차로의 중간을 지나가는데 뒤늦게 좌회전차가 쫓아와서 때렸으면 그럼 100대 0이에요. 하지만 들어가려던 중에 사고 났죠? 왜 100대 0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양보해야 될 차가 양보하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은 자기가 서두르면 먼저 갈 수 있다. 또는 나를 못 보고 갑자기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의 첫째는 앞을 잘 보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첫째가 서행이고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이 안 될 때 건물, 가로수, 주차된 차 그런 차들에 가려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안 보일 때는 일시 정지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아무것도 없겠지 생각하고 그냥 갔죠. 물론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장소가 정지선 안쪽이에요. 교차로 안에 들어가서 멈췄습니다. 만일 블박차가 정지선에 멈췄는데도 상대 트럭이 와서 때렸다 그러면 그럼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100대 0이에요. 하지만 블박차 들어가다가 멈춘 거예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아쉬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죠. 그리고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교차로라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교차로,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보고 하면 되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올 차가 있을 수도 있음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게 블박차의 잘못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회전하기에서 블박차 앞에서 2차로 가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간 차 있었죠. 그 차 때문에 트럭이 안 보였어요. 오른쪽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데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비해서 속도를 조금 더 줄이고 가장 안전한 것은 멈췄다 갔더라면 검은 차가 지나가고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멈췄었더라면 일시정지했다면 사고는 안 났습니다. 검은 차가 지나가고 시야 확보된 다음에 트럭도 멈춰 있으면 내가 우선권이야 내가 가면 되지. 근데 트럭이 오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죠.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음에 대비하지 못한 거 또 2차로로 가는 차야 우회전할 차에 가려서 상대 차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가려했던 점. 그 점이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100대 0으로 보이진 않고요. 넓은 길을 직진하는 차, 좁은 길에서 좌회전하는 차 일반적으로 80대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좌회전을 좁게 급하게 들어온 점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90대 1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 다른 말로 바이크라고도 하죠. 오토바이와 바이크의 차이점이 뭔가요? 같은 말인데 바이스클이잖아요. 그런데 좀 큰 오토바이는 바이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이크 타고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공허해서요. 주말에 라이딩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점잖게 갑니다. 큰 오토바이들은 대체로. 그런데 속도감을 느끼면서 빵 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동호회 회원들끼리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이곳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인데요. 네, 잘 달리고, 우와! 어이구, 그러다가 누가 사망에 이르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제보자는 앞에 쓰러진 저 운전자 말고요. 뒤에, 인도 경계서 그 옆에 쓰러진 운전자가 제보자인데요. 이번 사고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헬멧, 슈트, 장갑, 무릎 보호대, 또 장화. 그래서 그렇게 큰 사고였는데 타박상 정도, 뇌진탕 정도였대. 가벼운 진단 2주 정도 나왔답니다. 부러진 데도 없고. 정말 다행입니다. 오토바이 탈 때 보호장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1차로 잘 가던 오토바이가 왜 갑자기 2차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바닥이 패여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오토바이 뒷바퀴가 끼면은 불편하니까 2차로는 그게 없어서 2차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2차로 들어오고 2차로 가던 블박차는 바로 옆에서 들어오니까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1차로 대로 들어왔던 그쪽 오토바이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번 사고는 70-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2차로 가던 오토바이는 아니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그거 내가 못 피하지. 이거 100대 0 아닙니까?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2차로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1차로 가던 오토바이도 조금 앞에 있었어요. 앞으로 쭉 갈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피스트방이 들어옵니다. 2차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쭉 가속성 괜찮은데 2차로 오토바이 이렇게 가고 있죠. 2차로 더 여기서 여기쯤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둘이 만나지죠. 그래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뒤에 오던 오토바이에서 본 이게 목격 오토바이죠. 목격자의 그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좀 멀리 있어서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깜빡이를 켰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것은 깜빡이 안 켜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피해자 말대로, 제보자 말대로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1차로 오토바이는 1차로 가고 나는 2차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리고 바닥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냥 들어오면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이 들어오니까 피할 수도 없고 100대 0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100대 0이 되려면 제보자에게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에게 꼬투리 잡힐 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영상을 다시 보시죠. 자, 두두두두 달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속도 막 좀 빨라 보이죠? 이거 제한속도 80km인데요. 80km 딱 맞춰서 가는, 물론 그렇게 가는 오토바이들도 있지만 자동차도 없고 차들이 없으니까 제법 빨라 보입니다. 글쎄요, 어림짐작으로 시속 100km는 넘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속도가 정확히 시속 몇 km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봇대 하나, 전봇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전봇대 두 개를 지났는데 몇 초 걸리더라. 사고 나기 전에 전봇대 하나 간격이 몇 메타다. 시골에는 보통 전봇대 하나 간격이 50m죠. 전봇대 두 개 지나는데 100m 지나는데 몇 초 걸렸다. 그걸로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속도는 모르지만 속도가 높았다면 제한속도 80인데 10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꼬투리가 되는 거죠. 속도 지켰으면 그 차가 들어오더라도 옆으로 조금 비키면 되는데 그 차도 속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100 이상 달렸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 피한 거 아니야. 다른 오토바이도 똑같이 100 이상 달렸는데 아이 그건 그쪽 얘기고 제한속도 지켰으면은 피했거나 들다쳤을 거 아니야. 바로 그게 꼬투리가 됩니다. 그리고 판사들 중에 나는 오토바이 싫어. 오토바이들이 여러 대가 달리는 거 위험하잖아. 그런 생각 가진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자체는 위험하다. 그런데 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렸느냐. 그 자체는 잘못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오토바이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70대 30까지는 아니고요. 오토바이 속도가 높았던 점에 대해서 제한속도보다 높았던 점에서 그래서 못 피했거나 그래서 결과가 좀 더 커졌던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 즉 제보자 측에게도 10 내지 20%의 과실은 얘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높았다는 것을 전제로 1차로에서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온 오토바이 90, 2차로 오토바이 10 또는 80대 2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제한속도를 지켰다. 시속 80km에서 조금 오버된 정도였다. 그렇다면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복 4차로 도로인데요. 한쪽으로 차가 두 대씩 갈 수 있습니다. 이 차로엔 차들이 쭈루룩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택시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앞에 빨간불입니다. 이 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 그리고 1차로 차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는데 갑자기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자, 택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택시에서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렸습니다. 아, 다행히 등쪽으로 부딪혔어요. 주차된 차를. 그리고 헬멧도 벗겨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저런 사고에서 오토바이를 치면서 사람이 붕 쏟다 떨어졌다 그러면 가끔 헬멧 토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붕 떴다가 그냥 아스팔트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서 있던 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를 땅! 오토바이 부딪히면서 사람이 붕 떴다 떨어질 때 식물인간이 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 쪽은 아 죄송합니다. 네, 문을 연 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오토바이도 좀 조심했어야죠. 아니 제가 뭘 조심하나요? 어, 난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하여튼간에 문 열다가 사고 난 거 개문 사고 문을 열 때 일어나서 개문 사고는 80대 20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80대 20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죠. 저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옆으로 지나다 갑자기 문 열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아이 그냥 80대 20이라니까요. 양쪽 주장이 팽배한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개문사고는 80대 20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80대 20이 아니라 70대 30, 60대 4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1차로, 2차로에서 2차로에 택시가 멈추고 2차로 택시와 인도 사이 꼭 갓길이요. 길 가장 내리고 거기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데 문이 탁 열렸다. 그럴 때는 택시 잘못을 70, 오토바이 30 또는 60대 4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왜 갔느냐? 그건 오토바이 잘못이다. 하지만 택시도 문 열 때는 뒤를 보고 안전하게 안전할 때 문을 열게 해야지. 아니면은 옆으로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도록 인도에 바짝 붙였으면 오토바이가 못 왔을 거 아니냐? 제대로 정차시켜주지 못한 거. 그리고 문 열 때 조심하세요 하면서 택시 운전자는 항상 앞에 문 밀어 있죠?
룸미러를 보면서 잠깐만요 손님 잠깐만요. 거슬리는 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잠깐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서 문 연 거. 이것은 택시기사의 잘못입니다. 승객의 잘못이 아니고 택시기사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가식이 아니죠. 오토바이 내가 갈 길을 갔는데 거기서 문 열면 어떻게 해. 그리고 미리 안 보였어. 미리 보였으면 내가 조심할 텐데 내가 지나간 순간 턱 때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그럼 택시 쪽에서는 아 그래도요 오토바이가요 그 좁은 공간으로 왜 왔습니까. 예, 좁은 공간으로 온 거 그게 잘못입니다. 좁은 공간? 아, 나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이, 블랙박스 보세요. 이거 좁잖아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현장에 가서 과연 이 차의 넓이는 몇 메타고 그리고 불법 주차된 차, 그 차를 뺀 나머지 공간이 얼마지를 측정해봤는데요. 실험하러 갔을 때 처음에 서 있던 차보다 더 큰 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승용차였는데 이번에는 SUV 차량이 있었습니다. 직접 재보니까 1차로 2차로의 경계선인 차선에서 저 인도터까지 380cm, 3.8m였어요. 일반적으로 한 해차로 3m인데 바깥으로 좀 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3.8m에 승용차 크게 서 있는데도 남은 공간이 180cm, 1.8m. 사고 당시에는 한 2m 됐겠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원래 2차로로 가는 거예요.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토바이는 작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는 못 지나지만 오토바이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정상대로 가는데 그리고 신호등은 저 앞에서 빨간불이에요. 아직까지 정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 3대나 남았어요. 그럼 거의 20m죠. 20m 가서 쓸 거예요. 내가 신호 위반할 것도 아니에요. 나 정상적으로 내가 2차로 가고 있었어요. 2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문 열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왜 좁은 공간으로 왔느냐? 안 좁아요. 이만해요. 이것도 더 넓어요. 잘못 없죠. 손을 뻗어도 키 큰 사람이 뻗어야 180이잖아요. 오토바이는 한 요 정도 될까요? 오토바이 잡아보세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곳을 잡고 정상대로 가고 있었는데 뒤를 확인하죠. 갑자기 그게 잘못이죠. 만일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면 안전한 곳을 내려줘야 돼요. 1차로에서 내려줄 때는 안 돼요. 피치 못해서 1차로에서 내려줘야 될 때 그럴 때는 뒤를 보면서 잠깐만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택시의 잘못이죠.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잘못 없습니다. 택시의 100% 잘못입니다. 다만 만일 오토바이가 1차로로 오다가 1차로에 차들이 막혔네 하면서 2차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일어난 사고라면 그럴 때는 오토바이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2차로 쭉 오고 있었다면 오토바이에게 잘못을 찾을 수 없어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